스트라이팅의 어떤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, 이게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내가 너무 좋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이 해줄 수 없는 것까지 자기가 다 해주려고 하면서 나한테만 의지하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, 이 사람만큼 나를 이렇게까지 위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앞으로 못 만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서 여기서 벗어나기가 좀 망설여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나랑 헤어지려고 할 때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그런 분들이 저는 제일 조심해야 될 분들이라고 봐요. 안전이별이라는 얘기가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확실한 안전이별은 다 끊는 거예요. 관계 완벽한 차단입니다. 안 만나야 돼. 네, 전화번호 바꾸고 이사를 가든지. 네, 이사를 가는 게 베스트고요. 어. 전화번호 다 끊고 주변인들에게 나는 이 사람과 관계가 정리됐다는 걸 다 알려야 되고요. 아. 아니면 또 지인 타고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.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 때 저 사람이 너 저 사람이랑 쟤랑 연락하지 마. 쟤 너한테 좋은 친구 아니야?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 관계를 끊으면 안 된다는 거죠. 이 관계가 있어야 내가 다시 갈 데가 있는 거거든요. 그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이성에 대해서 경계심이 되게 높은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이 또 이런 식에 잘 걸려요. 그러니까 오히려? 워낙 경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걸 타고 넘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용적일 냉신하는.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러니까 아닌 걸 알면서도 끝내지 못하는. 그래서 어렸을 때, 젊었을 때 많이 경험을 해야 되고 대인관계에 대한 경계심을 많이 낮춰야 돼요. 많이 만나봐. 마지막으로 요거 안전이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네네. 싶은 게 꼭 이별 이후에 한 번만 더 만나자에 넘어가는 분들 꽤나 많거든요. 근데 다 필요 없습니다. 그냥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만나지 마시는 거 첫 번째 추천드리고 정말로 만나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럴 때는 여러 명과 함께 만나셔서 안전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. 아니 저는 그런 지인은 본 적 있어요. 매번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헤어지더라고요. 아 진짜? 이 피해자도 그런 남자를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어요. 사람이 꼭 생각으로만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.